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아기 곰 셋은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살아요. 첫째 아기 곰, 둘째 아기 곰, 그리고 셋째 아기 곰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늘 잠자기 전에 아기 곰들에게 토닥이며 말해주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 곰이란다. 오늘도 엄마 곰은 속삭여 주었지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 곰이란다. 아기 곰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 곰인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아기 곰들은 엄마 곰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갓 태어난 너희를 보고 아빠가 말했단다. 이제까지 내가 본 아기 곰 가운데 가장 예뻐.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예쁜 아기 곰은 못 봤을 거야. 엄마는 지금도 그 말을 또렷이 기억한단다. 그건 정말 멋진 대답이었어요. 아기 곰 셋은 기분이 좋아서 포근히 몸을 맞대고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아기 곰은 두 동생이 자기보다 예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동생들 몸에는 귀여운 얼룩무늬가 있는데 첫째 아기 곰한테는 없었거든요. 엄마는 그 얼룩무늬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둘째 아기 곰도 생각했지요. 아빠랑 오빠랑 동생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오빠랑 동생은 아빠처럼 남자 곰인데 둘째 아기 곰은 아니거든요. 셋째 아기 곰에게도 걱정이 생겼어요. 모두 나보다 크잖아. 나는 너무너무 작아. 셋째 아기 곰은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기 곰들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예뻐요? 아빠는 누구를 가장 좋아해요? 셋 다 가장 예쁠 수 없잖아요. 너희 셋 다 가장 예쁘단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빠는 첫째 아기 곰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는 너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단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예쁜 첫째 아기 곰은 못 봤을 거야. 하고 말이야. 귀여운 얼룩무늬가 없어도요? 얼룩무늬가 없어도 좋아. 아빠는 그렇게 대답하고 첫째를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는 너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단다. 아빠는 둘째 아기 곰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예쁜 둘째 아기 곰은 못 봤을 거야. 하고 말이야.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요? 그럼 딸이어도 좋아. 아빠는 그렇게 대답하고 둘째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는 너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단다. 아빠는 셋째 아기 곰을 팔에 안아 올렸어요.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예쁜 셋째 아기 곰은 못 봤을 거야. 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작아도요? 커도 작아도 엄마 아빠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너희 셋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 곰이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 곰 셋은 아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을 들었으니까요.